태고 삼겹병에 명이 허준 호출 내과에서 약도 타고 검사도 하고 참 후십니다. 태고 삼겹병 삼겹시장 삼겹종합시장 삼겹병원 중에서도 뭐 치과, 내과. 여기는 이 동네 은근히 명의가 많습니다. 네. 명의들을 병원을 방문하고 뭐 약도 타고 여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래 우리는 딴 데를 못 갑니다. 엄마가 들으면 답답하겠는데. 네. 엄마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거야? 아니지.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얼마 만에 맛있게 먹는 아침.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흑돼지 삼겹살로 그냥 나무래. 그 나무 이름이 뭐더라? 청포도 맛이 나나? 먹어요. 나 이제 찍어놨어. 어디니까? 그러게. 삼겹시장 먹을 것도 많고. 삼겹시장 맞지? 족발. 족발이고. 일단 갈까? 한번 가볼까? 응? 어? 아, 오늘 좀 내려가자, 우리. 그래. 우리. 생선들도 있고. 조금. 비싼 오징어. 멍게. 반찬. 고추 3,000원. 이런 데서 국수를 갖다가 이거 종표국수 이런 거 큰 걸 하나 사야 되는데 이미 지금 사놨어요. 사갈라 보면 한쪽 것도 없어요. 그러게. 고추 많이 있네. 한 것도 있고. 새우는 왜 이거 먹힐까? 새우는 가져가면 새우 돼. 우릉도동이라. 오, 따야, 멋지네. 멋지네. 약불인데? 약불이야? 내가 할 수 있는 거 같아. 맛있겠네. 니가 믿을게. 물 세다. 그래? 숯 자체가. 아, 세. 여기 숯불도 있고. 예, 예. 네. 아, 내가 기네. 그래? 불티도 좋겠네. 물은 도동. 도평로. 도평로 466으로 들 거야. 양념도 하나 시키자. 아, 이 양념 없다. 요거는 요래가 내가 양념을 찍어 먹는 거야. 작은 양념이 없어. 그거는 곰장어지. 생물은 없어, 생물은. 구워서 양념 발라서. 예, 그러니까. 똑같은 개념이지. 구워서 그냥 양념 바르면 뭐 양념이 있어. 말 먹고 왔네. 잘 굽는 거 봐. 얼마나 이거 뭐야. 누나 이 양념 먹어봐라. 이거 다 익었어. 잘 먹어봐요. 그러니까 요것도 찍어 먹어보고 요것도 찍어 먹어. 내 입에 깻잎에 싸먹으면 맛이 돼가고. 깻잎에다가 마늘도. 네. 마늘도 하나 넣고. 나무를, 무슨 소스지? 간장? 막 해가지고 넣고. 장어를 이제 쳐줍니다. 묵은지. 굽어드려야 되는데, 바빠. 아니, 근데 지금 한 접시만 나왔거든, 이니? 3, 4인 두 개씩인데. 전문가가 한 명. 두 번째 판. 아직 한 50인분 더 나오는데. 시작도 안 했다. 이제 뭐 벼룩이. 아니, 이 탕이 뭐 따로 있는 건 없죠. 뭔데? 억수로 부수하다, 이거. 그러네. 뒷고기 좀 시킬까? 닭 모둠 끓이를 시키든지, 아니면. 내가 뭔 고기 한다, 우리를. 아, 그래. 이거야? 물아 진짜 잘 굽는다고. 아, 물이야, 그래. 여기 개국도 있어. 김치 말이국수. 물은 시원하겠지? 시원하네.